사회복지학과 1학번 손성준, 2학번 김지민이야. 내가 지금부터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만의 Q&A를 시작을 할 건데, 지민이가 뭐 나한테 궁금하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말 뭐 편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. 그러면 시작할까요? 그래! 오빠가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? 나는 고등학교 때 원서를 쓸 때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일도 하고 싶었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.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대학교 원서를 쓸 때 대학교를 찾아보다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해서 그래서 상지대학교를 지원하게 됐어. 그래서 지민이는 작년까지는 고등학생이었다가 지금은 대학교 생활을 한 학기 정도 해봤는데 지민이는 어땠어? 우선 고등학교랑 다르게 수업을 제 마음대로 짤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런데 수업 들으면서 전문적인 용어나 단어를 들으면 어렵기도 하고 고등학교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빠가 후배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학과만의 팁이 있을까요?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교수님들께서 많은 연구들도 하고 논문들도 쓰고 책도 쓰셔. 근데 거기서 많은 전공들 책 같은 거 같이 보면서 연구들도 보고 논문도 같이 보면서 사회복지 전공을 같이 공부하게 된다면 나는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데, 여기서 또 팁을 주자면 나중에 사회복지 기관을 취업할 때 학교 봉사 동아리나 그런 거를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나. 그럼 오빠는 졸업하고 그랬으면 취업하실 텐데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어느 분야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?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가 발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취업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는 군사회복지, 학교에서는 학교사회복지, 의료 쪽에서는 의료사회복지, 그리고 보건소 같은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, 너가 알고 있는 유니세프, 굿네이버스 이런 복지 대기업 같은 데서 일을 할 수 있어. 저는 아직 1학년이고 기초적인 전공 과목밖에 못 들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? 2학년에서부터 전공들이 분야가 굉장히 많아. 예를 들어서 뭐 의료사회복지, 장애인복지, 청소년복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때 2, 3, 4학년 때 굉장히 다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너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과목에 더 취중했으면 좋겠어. 그럼 마지막으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선배들이라고 생각을 해. 3학년 때 이제 실습을 나갈 텐데 실습에서도 막 실습 팁도 알려주고 학교의 생활 팁도 알려주고 나중에는 뭐 학과 MT, 상사회, 축제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더욱 돈독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좀 좋았던 것 같아.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우리를 굉장히 이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장점이라고 난 생각을 해. 나는 너네 굉장히 보고 싶다. 나도 너네 보고 싶다. 안녕.